내가 봤던 그 영화는 재미있지 않았다.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그 영화는 재미있지 않았다라는 이 주절이 제일 중요하죠. The movie wasn't interesting. 그쵸? 이 주절이 제일 중요해요.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식을 한다고 그랬잖아. 내가 봤던 그 영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꾸미고자 하는 게 뭐야? 그 영화란 말이지. 그럼 얘를 벌려서 그리고 뭐를 더 수식해 주는 표현을 넣어야 되죠. 내가 봤던 영화. 예, which I watched. 지금 이거 쉽죠? 굉장히 쉬운데 이 쉬운 것조차 계속 틀리는 친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. 자, 이제 완성된 문장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요? 이게 사물 주어죠. 사물 선행사죠. 그다음에 목적격이에요. 왜요?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? 대세 쓸수 있고 내지는 뭐할수 있다? 생략할 수 있다.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던 어떤 원칙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볼수 있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까?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뭐죠?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뭐라고 그랬어요? 한데 그렇죠. 목관대 생략이라고 했죠. 이렇게 되면 명사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동사면 이 사이에 목관대가 생략이 됐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봤던 그 영화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. 흥미롭지 않았다. 이렇게 하는 것. 통합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이거는 뭐예요? 두 번째, 2번. 그녀가 샀던 그 책은 재미있었다. 자, 일단 책은 주어가 되네요. The book 누가 샀던? She Which she bought 여기까지가 주어죠. 그녀가 샀던 그 책은 재미있었다. Was interesting or fun. 오케이?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나는 그가 봤던 영화를 봤다. 그건 내가 그 영화를 본 거야. I watched. I watched the movie. 나는 그 영화 봤어. 너 어떤 영화? Which he watched. 그가 봤던 영화를 봤다. 이렇게 하면 되죠. 오케이? 그래서 뭐니?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수식해 준다. 조 씨는 그의 어머니가 요리하셨던 불고기를 나에게 줬다. 조 씨가 줬대. 조씨 gave 누구에게? 나에게. 뭐를? 불고기를. 근데 이게 몇 형식이요? 사형식 수여 동사 I, 어디요? 오케이.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불고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. 어떤 불고기니? Which his mom made. 또는 cooked. 이렇게 하면 되죠. 목관된 건 알겠죠? 이게 주어고요. 얘가 주어고, 얘가 동사잖아, 그렇죠? 예, 목관됩니다. 그다음에 이어서 비키가 만났던 그 남자는 많은 돈을 가졌다. 일단 그 남자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하잖아. 그래서 the man 어떤 남자 whom 예, 비키 met. 자, 이게 목관되는 근거는 뭡니까? 주어 있고 동사 있죠. 목관됩니다. The man whom he Vicky met 가지고 있었다. 뭐 had so much money 이렇게 하면 되죠. 오케이? 이러면 문장이 완성됐어요. 역시 되짚어 보면 남자는 남자 어떤 남자? 비키가 만났던 남자. 그렇죠?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네요. 그 남자라는 단어가. 그다음에 리사가 읽었던 그 책은 한 영웅에 관한 것이었다. The book which Lisa read was about a hero. 이렇게 합니다. 자, 역시 이것도 뭐야?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책은 어떤 책? 리사가 읽었던 책이죠.
자, 케빈이 발견했던 그 자전거 부서져 있었다. 자, 그 자전거가 중요하죠. The bicycle was broken. 일단 여기까지. 자전거 부서져 있었어. 근데 어떤 자전거? 예, 수식을 하는 거죠. Which Kevin found. 여기까지죠. 오케이. 그래서 케빈이 발견한 그 자전거는 부서졌다. 이 순서가 자꾸 헷갈려지고 있다니까. 저 순서를 잘못 적어놓은 친구가 많아요.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탁 와야 돼. 어떤 그 규칙이 체득이 돼야 되는 거야. 그 체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체득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고 네가 성공하는지를 이 근데 이거 이렇게 실전하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만 실전을 잘안 해요. 무슨 말이냐? 네, 그렇게 하세요.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러분 이런 한국말 적어 놓은 다음에 계속 연습하는 거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. 답은 여러분 갖고 있잖아. 그렇죠? 그래서 the movie that I watched wasn't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뭐 한국말 이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든지 손으로 적든지 어떤 형식이든 계속 연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답과 일치하는지를 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. 그렇게 해야 늡니다.